저번화에서 홍주와 호영이는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게 되지만 이 둘을 방해하는 해방꾼들 덕분에 데이트 시간이 부족했었다. 그리하여 이번화에서는 호주 커플이 연애 시작 이후 심쿵한 장면들로만 모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끝까지 감상해보시죠. 이용주! 강호영! 오지 말고 잠깐 거기 있어봐. 나 강호영이야. 그래. 나만 믿어? 난 이제 너만 믿을래. 홍주야! 어? 운동 갔다? 저쪽으로? 마침 나랑 방향이 같은데 같이 가줄게. 좋아. 늦었잖아. 미안, 차가 좀 막혀서. 근데 너 무슨 일 있었어? 오늘은 무조건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야. 이용주. 어? 좋아해. 네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엄마 닮았네? 아, 표정 없고 인간미역! 아, 야! 이거 언제 해? 내가 얘를 좋아하는 거구나. 내가 여전히 널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 나는 너가 왜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정말 모르겠어. 너는 나한테 적응할 시간 같은 거 주지도 않았잖아. 너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너무 치명적인 게 문제지 뭐. 뭐지 이 정적은? 맞아. 네가 치명적인 게 문제야. 연애하기 이전에는 강호영이 좀 더 직진이었다면 연애 이후부터는 왠지 홍주가 더 적극적인 것 같다. 강호영, 나 내일 저녁에 뭐 할지 물어봐줘. 내일 저녁에 뭐 하는데? 너 만나. 모레는? 너 만나. 너는? 나도. 가. 싫어. 좀만 더 있다 갈래. 한참 더 있다 갈래. 그래, 나. 뭘까, 이 개매 너는? 어, 야. 손이 제멋대로. 잘 어울리네. 뭐야. 손은 왜 저렇게 섹시? 뭐?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자는 거겠어? 근데 말했잖아, 나 안 간다고. 그러다 그냥 가면? 난 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너 떠난 후에 알아야 돼? 엄마 말만 믿고 이럴 게 아니라 너는 나부터 믿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상황에 내가 널 어떻게 믿어? 그럼 나 못 믿어서 방준 널 말 안 한 거야?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 자식을 신경을 안 써? 네가 그 자식 때문에 어떻게 울었는지 내가 봤는데, 네가 뭘 했는지도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아? 너도 나 못 믿는 거네. 홍주야. 됐어. 너도 똑같아. 너도 원래. 더 말하지 마. 너도 원래 그냥 떠나는 애였다는 거. 내가 잠시 잊고 있었어. 홍주야. 왜 그렇게 뛰었어? 내가 너한테 갈 건데. 강우야. 이제 어느덧 마지막 화만 남겨둔 후주 커플. 팔부작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첫사랑을 일깨워준 드라마였다. 그렇게 새콤달콤한 드라마 분위기 속에서 과연 마지막 화에서는 홍주와 후영이는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